네, 플로리다주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 관련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게이 언급 금지법 시행을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돈 세이 게이. 자, 해당 법안에 반대해온 진보 진영에서는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오늘도 높였습니다. 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한다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미 예상됐던 일인데요. 공화당계인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이를 앞장섰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돼 이제 확정된 것입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공화당 측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통제권을 주고 동성애 관련 주제는 가족끼리 논의할 문제로 남겨두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안은 심지어 학부모들은 이 법을 위반한 교육부를 지역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포함시켰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그들이 나는 성소수자다라고 말도 못하게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법안은 성소수자, LGBTQ 등에 대한 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기본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박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성소수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막아 공동체에서 이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미국 내 차별금지 활동가들을 비롯해 플로리다주 학생들과 전국의 대학생들은 물론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인 백악관까지 나서서 이 게이 언급 금지법, 혐오 방조법이라고 부르며 법 시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인 어린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쉬운 환경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전국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주가 이처럼 입법을 마무리하자 진보 진영 측은 즉각 법안 퇴출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던 오늘입니다. 심지어 플로리다주 주요 기업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디즈니사 역시 이 법이 통과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주의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법원이 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일단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에서야 8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디즈니사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면서 주정부에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트위터를 통해 플로리다주와 전국에 걸쳐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반발을 플로리다주 드센티스 주지사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이 같은 반발이 플로리다주 드센티스 주지사를 보수 진영의 전사적 인물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드센티스 주지사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 중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드센티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언론과 헐리우드, 대기업이 무엇이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며 그것을 아예 명예 훈장처럼 달고 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는 이달 초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법까지 확정하면서 우클릭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이제 이 법으로 드센티스 주지사와 주위의 공화당 의원들이 플로리다주를 낙태와 동성애, 다문화주의, 인종주의 등을 둘러싼 미국 내 이념 갈등을 가리키는 이른바 문화 전쟁의 최전선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